저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, 형. 여기 더 있어, 닭 줄까? 네. 이성아, 이건 네 거야. 네. 고기만. 아래 닭 다리가 있어, 너. 굳었어? 응, 묻을까 봐. 잘 먹게!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일단 먹어, 빨리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근데 진짜, 진짜 닭을 잘 잘랐다. 그 민석이 형이 닭 손질 너무 잘했어. 응. 닭이 안 비려요. 아우. 다행이다, 닭이 안 비려가지고. 그러니까 우리 뭐 사실은 미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잖아. 저희 완전 올게닉으로 한 거야. 냄새 잡는 건 마늘밖에 없었어. 초보들이 한 것 치고는 너무 잘했다. 맛있어. 그리고 뭔가 뿌듯해. 너무 맛있어. 우리 오늘 밥 먹고 촬영 다 접고 그다음에 뒤에 약간 쿠키 영상처럼 해서 닭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민석이가 알려주는 걸 따로 찍고 가기로 하자. 물 살짝 내줄게요. 저는 평소에 이렇게 칼집을 내지는 않지만. 나 칼 먹었어. 와,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. 나티가 이거 양념장 소스에 다 만든 거잖아. 박정원 레시피. 아, 호흡이 노래만 맞는 게 아니었어. 나 음악도 요리랑 비슷하지 않아요, 뭔가? 믹스할 맞지? 때 요리 같잖아. 맞아. 각각의 소리들이. 아니다, 이런 말 그만할게. 해, 해줄게. 우리 먹게. 우리 할머니가 어디 가서 나 먹는 모습은 보여주지 말라 그랬는데. 소문에 의하면 민석이 한 달 식비가 천만 원이라는 소문이 있어. 누구요? 너. Nope. 저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, 형. 뭐라고? 여기 더 있어, 닭 줄까? 네. 질 뻔. 그냥 절대 거절한. 뭐 드려요? 고기 없지. 엥? 형, 누가 새우 넣었어요? 아, 목. 아. 아, 맛있다. 근데 진짜 한 번 더 이거 하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바로 탁탁탁탁 할 수 있을 것 같아. 하고 싶어요? 어, 놀러 가서. 그렇게 싫었어? 응? 그렇게 싫었어? 아니, 나랑 마음이 똑같길래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? 참 이렇게 이런 게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있어. 다음번 촬영은 오늘 이렇게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한 번 더 했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정승환 집에서 한 번. 난 좋아. 그 생닭을 데리고 올게요, 지금. 우리 집 수리남에 있어요. 수리남에 있다고? 팀장님, 사업이 너무 고였습니다.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밌어. 아, 너무 잘 먹었다. 다 먹었어, 벌써? 고긴 다 먹었어요. 아, 그랬어? 조금 허무하다. 네? 어차피 이거 다 사라지는 건데. 살짝 30분 기다리고 5분간 놀이기구 탄 그런 기분? 아니, 2시간? 억울하네. 야, 고생했다, 다들. 아, 진짜. 아, 진짜 고생했어. 진짜 너무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근데 밥이 진짜 제일 맛있어요. 진짜. 다행이다. 나중에 엄마 생일 때 이거 해줘야겠다. 잘하네. 괜찮은데, 이거? 나 집에 가서 닭도리탕 연습할 거야. 그냥 그러면 저희 다 먹고 진 사람 한 명이 다 치우고 가야지. 가위바위보 해서? 뭐든. 난 빠질게. 좋아? 아, 빠질 수 없어. 난 좋아. 걔 무엇들 하는 게냐? 우리 양이들 줄 것을 좀 만들고 있어. 근데 지금 뜨거워서 너무 뜨겁다. 어. 받았어? 여기 위에 새끼는 어떻게 해? 어, 귀여워.
야,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고양이도 제 말하면 오네. 야, 먹어. 1등인가 보다. 이거 하나를 저기다 줄까? 저 위로 올라갔다 볼까요?